만약에 치수 기업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치수를 만약에 다른 치수로 고치고 싶습니다. 그럴 때 쓰는 거는 요겁니다. 연동이 깨지는 거죠. 그래서 고치게 되면은 말이 나오는데 연동이 깨진다고. 연동이 깨지는데 계속 하겠냐. 치수로 다 다른 걸로 고칠 수 있습니다. 그건 요겁니다. 텍스트, 에디트 텍스트고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뷰가, 만약에 이제 뷰가 3차원 뷰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 중에 만약에 몇 개의 선을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. 이런 선들은 그때 쓰는 게요뷰 디펜던트 에디트입니다. 뷰를 찍어주고 임시로 숨기는 거예요. 얘를 이레이즈하겠다. 숨기죠? 숨기는 거고 이건 타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. 이 타입을 뭐 이렇게 이든 선으로 변화시키겠다. 이 색깔로 아니면 이 색깔로 어플라이하고 찍어주시면 얘가 신나는지 변해요. 다음에 뭐 이레이즈 하는데 여기서 타입에서 뭐 페이스나 이런 걸 찍어주시면 면 전체를 할수 있죠. 페이스 전체를 뭐 숨기겠다. 그럼 페이스 전체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. 복귀하는 건요 밑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복귀를 할수 있습니다. 얘를 복귀를 하겠다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. 스타일이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 뷰를 참조를 할 때는 뷰를 찍어주시고, 이거를 하시면, 예, 이걸 페어런츠 해가지고 뷰를 낼수 있죠. 한번 해보세요.